이제 살 걸 다 샀습니다. 이걸 사러 왔기 때문이죠. 이것만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빵을 샀습니다. 커피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 잠깐 쉬었다가 사무실 가려고. 오늘도 비가 오가지고 이제 잘고. 이거 스폰이 맛있거든요. 이거 스폰이 맛있어. 딸기찜. 그리고 이거는 오방찜, 오트밀 들어간 양념찜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 치즈볼이랑 치즈 바사삭인데 이거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맨날 고추 바사삭만 먹다가 아무튼 그래서 치즈하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우. 롯데마트 거기 갔을 때 그거 아니야? 뭐지? 이건 뿌잉뿌잉이? 굽네요, 굽네. 아, 굽네? 진짜 너무 듬뿍이지. 치즈라볶이 시켰습니다, 저는. 그리고 김밥이랑 토종인데. 아. 첫째는 진도배이고, 둘째, 셋째는 뭔가. 일단 하고 먹어봐야 1학년이랑 내가 이거 내일 가야 돼. 너무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이거랑 수박 연기 귀엽다. 오늘의 OOTD. 얍! 이 우유크림 맛 새로 나왔다고 봤는데 처음 먹거든요? 저는 그냥 허니버터칩은 좋아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맛일지. 나는 체리랑 여기다 담는 거 맞나? 맛있겠다. 일단 시나몬 거야. 제가 좋아했던 부추 크림치즈가 없나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샀습니다. 뜨든 뜨든 내 말이 찜통에 쪄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Is it one time the how many people maximum? 다섯 번째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바질 송이랑 에그 아 시림프 시림프 아보카도 아보카도. 완전 근데 브이로그 감성 음식들인데? 브이로그 하면 이런 아보카도가 나와줘야지. 난 아보카도 싫어하지만. 새우 먹자. 뭐가 뭐였는지 모르겠다. 저희 지금 빙수 먹으러 들어와서 요거 인생 빙수를 시켰어요. 커피랑. 너무 더워가지고. 길 가는데 여기 빙수라 써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빙수가 나왔습니다. 위에 뭐가 뿌려진 건가요? 대추인가? 아몬드랑 아무튼 빙수를 먹어보겠습니다. 뜨겁다. 맛있다.